때때로 카메라는 믿기 힘든 장면을 포착하기도 합니다. 누군가는 들키고 싶지 않은 혹은 당혹스러운 순간들도 말이죠. 헬멧을 썼다고 해서 이 상황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지만 확실히 이 남성은 보기 드문 강심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이 물고기는 사람을 놀리는 법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쓰레기통 근처에서 득템을 했습니다. 이 정도의 서포트라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. 차가 바퀴를 잃고 약간의 손상을 입었지만 주차에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.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쓰레기통을 득템했습니다. 이 계단이 사람이었다면 장난꾸러기가 아니었을까 싶네요. 쫓기는 고양이에게는 안타깝게도 이 표범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. 모두는 자신만의 운전 방식을 가지고 있죠. 이 열차를 보자니 영화 스파이더맨의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. 누군가 저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이 사람을 보여주고 싶네요. 이 여성은 탐정의 자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떨어지려는 트레일러와 그것을 붙이려는 운전자 사이의 대결은 정말로 웅장했습니다. 이 정도로 많은 카메라라면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울 것도 같네요. 이 사람은 옷에 페인트 칠하다가 어떤 바람이 들었는지 얼굴에까지 페인트를 뿌리고 있습니다. 바나나를 까는 것도 누군가에겐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. 이제는 놀랄만한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. 한 남성이 바닥에 있는 캐틀벨을 들려는 순간 절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진짜로 이 정도로 운이 안 좋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것이 일어났습니다. 지티에이에서 치트키를 입력할 때 인도에서 자전거와 트럭 사이에 매우 거친 만남이 있었지만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. 자전거를 제외하고 말이죠. 이 남성은 호스에게 이런 장난을 당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 아마도 그는 소화기로 타이어 바람을 채우려고 했나 봅니다. What? 도로가 아니더라도 방향을 틀 땐 항상 주의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. 이런 주인이 있다면 도망치는 것이 최선입니다. 이소의 탈출은 계획대로 되진 않았지만 대신 친구를 해방시켜줬습니다. 사무실에서의 일이 따분하다고 느껴질 때 이 사람을 떠올리면 나지 않을까요? 번개 때문에 이 남성은 오늘의 계획을 바꿔야 했습니다.
센서의 오류일까요? 아니면 실제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? 단 한순간의 부주의함으로 주말 파티를 망쳤습니다. 이런 것을 완전 범죄라고 하는 걸까요? 고양이는 생각보다 깡이 좋고요. 심지어 곰들도 그들을 무서워합니다. 아니, 얼마나 재밌는 걸 발견했길래 동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나왔을까요? 사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. 이 아저씨는 확실히 문을 잘못 구입한 것 같네요. 정열 강박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도 절대 참을 수 없는가 봅니다. Wait a minute. 소녀가 송아지 등에 올라타는 순간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아니 아니, 이 카메라맨은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죠? 이 여성은 선반이 쓰러지는 것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. 이 두 대의 차는 교차로에서 기적적으로 충돌을 피했습니다. 헬스장에 가지 않고도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운동을 할 수가 있네요. 이 한 번의 실수로 수많은 변기들의 꿈이 무너졌습니다. 이 사람은 성공의 기로에 있었지만은 이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. 이 상황에서 재미를 느끼는 건 이 작은 트럭 하나뿐인 것 같네요. 아마도 이 강아지는 이 남성에게 영역 표시를 하려던 것이었을까요? 적잖이 당황한 모양입니다. 강자들에겐 견인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아니, 굳이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? 물고기 버전의 쇼생크 탈출 현장입니다. 이 남성은 너무 배가 고팠던 걸까요? 고양이 안내원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아주 귀여우면서도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운전자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오토바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상점 직원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 설명을 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. 버스에 그냥 버섯이 자라는데 왜 버섯을 캐러 가나요? 사실 누구도 이 앵커에게 집중하기 어려울 겁니다. 이 남성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강아지를 구할 수는 있었습니다. 저도 가끔은 이 사람처럼 무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이 남성은 핸드브레이크를 잊어버렸지만 이 차는 그에게 여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. 아주 멋진 진입 계획이었을 것입니다. 총이 끼기 전까지 말이죠.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면 되는 경우도 있죠. 과도한 짐을 싣는 것을 손쉽게 막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. 이 고양이는 예술의 경지에 이른 케이지 탈출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수많은 양무리를 통제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처럼 보이지네요. 이 강도들은 이렇게 빠르게 상황이 역전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
이 빨간 차 운전자의 반사신경은 어떤 주차 센서보다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. 심지어 본인조차도 이런 식으로 젠가를 성공시킬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. 이 조종사는 헬리콥터를 마치 GTA 게임에서처럼 조종하고 있는 것 같네요. 이 행운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 카메라맨이 정말 스키를 잘 탄다는 겁니다. 이 차는 두 번에 부딪힐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아슬아슬한 차이로 피했습니다. 이 샷을 성공시킬 확률은 정말 100만 분의 1이 아닐까 싶네요.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날아온 물체 때문에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. 이것이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 이유예요.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천운으로 살아남았고 사슴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다행히 누군가가 다치진 않았지만 이제 또 다른 나무를 제거해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남성은 나뭇가지를 빨아들이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견했습니다. 낚시를 열심히 해서 낚은 것은 없었지만 모자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. 이 묘기는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. 하지만 나름 이것도 묘기라고 할 만하네요. 이 운전자는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습니다. 큰일이 일어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네요. 이 스카이다이버는 불운한 착륙을 겪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의 낙하산 덕분에 운 좋게 멈출 수 있었죠. 급작스러운 충돌의 순간, 이들은 사실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저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배를 오른쪽으로 민 거죠. 이 자전거 선수는 정말로 이 경기에서 1년치 운을 다 썼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개를 만나보세요.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체조에 숨겨진 재능을 깨닫게 될 때, 야구선수 로널드 아쿠냐는 공을 페네컵으로 정확히 던졌습니다. 어떤 팬이라도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면 기뻐할 것입니다. 반대편 차선의 다른 차의 왼쪽 뒷패널이 부딪힌 것을 보험 대리인에게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일이긴 할 거예요. 이거 어떻게 한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. 이 비행기의 엔진은 180m 높이에서 작동을 멈췄지만 그래도 조종사는 착륙에 성공했습니다. 이 배 위의 남성은 거의 충돌할 뻔했지만 놀라운 순발력으로 위기 상황을 벗어났습니다.
이 여성은 한 번도 자신이 복권에 당첨될 줄은 몰랐습니다. 이 여성은 무려 200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되었는데요. 그녀는 자신의 운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. To what? Are you kidding me? You're kidding me. This is real? I can't put it Wait. in the sea. Are you serious? 그리고 이 남성은 기적적으로 옆쪽의 글라이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. 정말 아슬아슬했네요. 솔직히 말해서 이 사다리는 애초에 신뢰스럽지 않았습니다. No, my face. 이 자동차들이 조금만 더 가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해보세요. 이 운전자는 돌발 상황에 생각보다 엄청난 통제력을 보여주며 충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.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닌가 봅니다. 이 너구리도 마찬가지죠. 이 제빵사는 반죽으로부터 이런 배신을 당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. 이제 이 오토바이는 개구리의 것이 됐습니다. 혹시 눈앞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본 적 있나요? 이제 보게 되셨습니다. 이 남성은 도둑질할 대상을 잘못 정했습니다. 아까 떨어져 나간 트레일러를 아직도 쫓고 있는 건가요? 쉽지 않습니다. 완벽한 위장이란 건 이런 겁니다. 이 트럭 운전자는 울타리를 돌아가는 것이 귀찮았습니다. 이 불독은 갑자기 수영장에 빠졌는데 가까이에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. 경찰관이 옆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? 와, 정말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장면이네요. 여기에 또 수영장에 빠진 개를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